송파구에서 송파샘 미래교육센터 위례, 에코관을 개소했습니다. 송파구가 2022 상반기 마을 주간축제 봄철 게릴라 가드닝을 개최했습니다. 송파구가 아동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촉식을 진행했습니다. 송파구가 2022 따뜻한 겨울나기 유공구민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파뉴스입니다. 송파구는 위례동과 방위생태습지 내 송파샘 미래교육센터 위례 13관과 에코 14관을 지난 29일, 30일 양일에 걸쳐서 개관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습니다. 이번에 개소한 센터 두 곳 중 위례 13관은 위례동 주민센터 2층에 위치하여 로봇 코딩, 3D 프린터, 그래픽 분야의 다양한 미래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방위생태습지 내 자리한 에코 14관은 생태환경교육특화관으로 생태습지의 자연환경을 첨단 미래기술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체험형 교육 공간으로 완성됐습니다. 구는 미래교육센터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청소년들이 첨단과학기술 관련 기본 소양을 갖춘 인재로 자라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송파구는 지난 3월 25일 2022년 상반기 마을주간축제 봄철 게릴라 가드닝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날 각 동에서 진행할 봄철 게릴라 가드닝을 위한 식재 실습을 진행하면서 본인의 마을을 봄꽃으로 구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구는 봄철 게릴라 가드닝을 통해 마을 주민 모두가 골목골목마다 조성된 봄꽃 향기를 만끽하며 코로나19 이후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송파구가 지난 1일 청소년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 과정에 아동 청소년들의 참여와 권익 증진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하는 2022년 송파구 아동 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촉식을 송파샘 헤드센터에서 개최했습니다. 위원회는 공개 모집을 통해 9살에서 24살 아동 청소년 61명이 선발되었으며 토론회, 축제 참가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건의하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송파구는 지난 1일 송파를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외된 이웃을 위해 따뜻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신 분들의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작년 11월에 시작한 모금 캠페인은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여 지난 2월 성공리에 마쳤는데요. 구는 나눔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행복한 도시 송파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구민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송파 생활 정보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송파구에서 오는 4월 11일까지 2022 송파 혁신교육지구 청소년 도전 프로젝트 뭐든지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 또는 송파구 거주 청소년 5인 이상 모임으로 자기개발, 문화예술, 연구, 크리에이터 활동 등 무엇이든지 도전 가능하며 프로젝트 활동비로 팀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교육협력과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청소년들의 다양한 끼와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송파TV 4월 첫째 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